있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가 확정되던 그 순간 정말 70만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환호했는데요. 오늘은 천안 예술전당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확정 시민축하 음악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음악회는요, 잠시 후에 7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정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시민축하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서 자리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종합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천안예술의 전당에 오셨는데요. 우리 시민분 한번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친구분이세요? 네.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신 거세요? 이제 축하하고도 철안 유치 확정 때문에 왔어요. 아, 철안이 발전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이제 천안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확정되던 그 순간 시민으로서 어떠셨는지. 기쁘죠. 그렇죠, 기쁘죠. 확장한다 그러니까 좀 더 커질 것 같고.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요, 날로날로 이제 천안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리고 이 천안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여기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웬만한 거 다 지금. 아니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천안. 천안 어디? 백석동. 백석동에서 오셨고. 저는 공면에서 왔어요. 공면 또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백석동. 백석동에서 멀리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이렇게 음악회를 또 즐기기 위해서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됐을 때 이제 천안에 곳곳에 생기면 시민으로서 어떤 게 제일 기대가 많이 되세요? 축구를 가서 관람할 수 있을까? 축구를 가서 볼 수 있고 또. 네. 천안이 많이 발전이 돼서 또 그냥 모든 게 좋아지지 않을까, 문화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그럼요. 천안에 이제 축구센터가 생기면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위상도 높아진다. 네, 위상도 높아지고. 그 말씀이시죠. 아, 네, 오늘. 그러면 오늘 음악회 오셨는데 오늘 어느 가수가 제일 기대가 되세요? 인순이. 인순이. 역시 우리 어머님들의 최고의 디바죠, 인순이도. 저도 인순이에요. 인순이, 네. 어머니도 인순이? 인순이 남상이에요. 인순이 남상이. 네, 오늘 꼭 친구분들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또 음악회 끝까지 잘 즐기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기 아이가 있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책을 여기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세요? 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에 유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축하하려고 축하 음악회 같이 참석하게 됐어요. 오늘 어디서 왔어요, 우리? 남천에. 천안 어디서 왔어요? 말천동에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진짜 TV에 나와요? 이거 페이스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창피하게. 아우, 아니요, 그럼요. 좀 굉장히 똑똑해 보여가지고 제가. 아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네, 저희가 왔는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제 천안에 유치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좀 기대가 되세요? 글쎄요, 천안 지역에서 이런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구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축구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 축구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러면 너무 너무 좋으시겠어요. 축구가 좋아하는데 축구를 직접. 네네네. 뭐 직접 메시나 뭐 손흥민을 천안에서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은 오늘 음악에서 가장 기대되는 가수 인순이 씨요. 인순이 역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인순이가 제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따님하고 또 음악에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정말 반기고 또 천안 시민으로서 정말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정의 디바 인순이를 비롯해서 소리꾼 남상일 그리고 뮤지컬 배우 서범석을 비롯해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내노라하는 가수분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정말 환상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지금 천안은 2부, 2부는 아마 7시 55분경부터 저희가 다시 또 생생한 현장으로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 생생한 현장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7시 50분, 55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돌아왔습니다. 지금 천안은 황세훈 아나운서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1부에서 7시 55분경에 이제 저희가 현장 영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초상권 문제와 또 에티켓 문제상 조금 더 일찍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운영 시민 축하 음악회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들 방문하고 계신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사진도 찍고 계시고요. 네,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공연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요, 4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여러 가지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 잔디구장 12면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오는 2023년 6월 중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70만 천안 시민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천안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천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